안녕하세요. 미스테리입니다. 오늘은 KT업으로 추정되는 인물 중 하나인 요한나 옌드라의 취객 이야기입니다. 먼저, 엥? KT업이 요한나라고? 이게 무슨 말? 이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의 이전 영상, 그녀를 찾았다. 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나 옌드레이치는 UFC 선수인데요. 3월 7일 요한나와 장 웨일리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이게 웬일일까요? 장 웨일리와 요한나 옌드레이치의 UFC 포스터를 봐주십시오. 포스터에서 요한나가 본인의 얼굴에 방독면 합성 사진을 올려놓고 스마일 아이콘까지 넣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빗대서 상대 선수가 동양인이라는 것을 조롱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말이죠. 이것을 본장 웨일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비극을 비웃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이이다. 넌네 자신이 강해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좋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농담은 하지 말아야 한다. 3월 7일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길 바라며 나랑 곧 보자 라고 포스팅합니다. 경기 중그 결과 장 웨일리 판정 승.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동양인이 지나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등 많은 인종차별 피해를 받는 동양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로 동양인을 비하하는 사람을 보면 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요한나에게 참교육을 해준 장 웨일리, 멋있습니다. 이상 KT업으로 추정되는 요한나 옌드레이치의 근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KT업일까요?